12월 13일 저녁 11시 25분 한반도의 뒷문이 열린 곳. 일본 오키나와 아마미 오시마 앞바다에서 16년 만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6년 전 2006년 11월 오키나와 아마미 오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쿠릴 열도에서 규모 8.1, 홋카이도 보카치 앞바다에서 규모 6.2, 그리고 노도반도와 니가타주에스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이고 지구라는 유기체에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한 것처럼 지구라는 유기체의 질병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환자를 볼 때의 유전적 히스토리를 참고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유기체 역시 과거의 히스토리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의 위장이 약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위장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16년 전과 마찬가지로 쿠릴 열도와 홋카이도 보카치 지역에서 강진이 계속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쿠릴 열도와 홋카이도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산리쿠 지역의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산리쿠 해역에서 규모 5 클래스의 강진 발생 후에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역시 마찬가지의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희귀한 지진인 규모 5 클래스의 산리쿠 해역 지진과 산리쿠 해역에서의 최근 계속되는 무감 지진들, 그리고 오늘 12월 16일에도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4.7 진원의 깊이가 10km의 얕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10km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